아는 것에 대한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몰랐다요.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오늘 오전에 김도읍 의원실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네. 그거 한번 우동균 기자가 몰랐다, 뭐했다, 몇 번씩 했는지 다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보이면서 이야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 여러분들께서 좀 실감을 한번 하셔보라고 제가 이게 모아놨는데요. 이게 또 모 커뮤니티에서 친절하게 정리해놨어요. 일단 조국 씨가 2017년 3월 22일에 한 트위터를 보십시오. 또 조족조가 등장합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겨냥한 건데요. 피의자 박근혜 첩첩 피의 사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해야지.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네 라고 말했던 조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제 그 아몰랑 간담회에서 뭔 짓을 했나 보시죠. 몰랐다 몰라 몰라 몰랐다 기준 몰라 역하는지 몰라 경위 몰라 사업 몰라 연락처 몰라 나도 몰라. 내 딸이 왜 제일 좋은데 나도 몰라. 이러고 있습니다. 또 보면 코링크 관급공사 몰라. 뭐 수사가 밝히겠지 뭐 이러고 있고 얘 왜 갔는지 나도 몰라. 조카 왜 갔는지 몰라. 이러고 있죠. 자 이게 지금 그리고 펀드 가족 중심인 거 몰랐다.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건데 아니 자기 부인이 거기 저장했는데 펀드에 우리 가족만인 줄 나도 몰랐네. 이러고 있는 거죠. 제 아들 딸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SCT 등등등 보도로 알았다. 그리고 투자 대상 몰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한 거 보면은 또 청와대에선 또 소명이 됐다고 사과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와 이래도 지지한다면 개그. 사람으로 안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래도 지지하면 이건 사람도 아니야라고 하고 있고 아우 서울대 법대 교수 역시 남다르다. 남들은 많이 알아야지 교수 된다는데 서울대는 모르는 게 많아요. 교수가 되면 발상의 전환 모름의 미학인가 보다. 이런 지금 아니 저런 과정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딸내미 이름이나 기억하겠냐 이 평이 나오는데 자 김도우 의원실에서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요 모른다 알지 못한다가 55건 그리고 이번에 알았다 그리고 내가 무관심했다가 6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러분들 우려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하면은 수사 진행 중이라고 피할 거다 그게 7건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 자료가 이게 지금 김도우 의원실로부터 저희가 받은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1, 2페이지는 생략됐는데 방대합니다. 지금 12페이지 분량이에요. 12페이지 분량. 아주 또 이걸 김도우 의원실에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몇 개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예, 할게요. 예. 오촌 조카의 출국 맞나 했더니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오촌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딸, 그 딸과 단국대 장모 교수 아들이 같은 동아리에 속한 거 맞냐라고 또 물어봤는데 그 아들이 동아리에 속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모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임팩트 있는 게 또 뭐냐면요. 코링크 PE가 신생운용사고 실적도 1천한데 어떻게 10억 5천이란 거금을 투자한 게 비상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자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모펀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사모펀드를 모르면 도대체 뭘 알겠다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하고 아들 딸 명의까지 동원해서 지금 펀드 했다는 건데 심지어 주식 투자 직접 투자했다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펀드는 되냐? 그래서 펀드 돼 해가지고 주식 빼가지고 펀드 넣었다는 거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펀드가 뭔지는 아는데 사모펀드가 뭔지 몰랐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반박이 있었어요. 아니 법무장관 나오겠다는 사람이 사모펀드를 모른다는 게 좀 그렇지 않냐? 말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상법 전문가보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나 상법 몰라서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법을 몰라서 내가 몰랐어. 법을 논하겠다는 사람이 상법을 모른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펀드에 대해서 또 말하는 게 내 처가 관리에 상세한 거 모른다. 그리고 실제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인지 난 모른다. 지금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스펙 푸마 씨에 대해서 말하니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딸이 대학원 수준의 논문을 이해하고 분석했다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논문이 어떤 수준이고 어떻게 제일 논문 저자가 된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딸내미가 어떻게 논문을 다 썼는지 모르는데 다 몰라요. 저기서 한번 레전드를 한번 우리가 모른다 레전드 저부터 하나 딱 몰라컵 챔피언십 한번 하시죠. 예, 아니 모른다 레전드 중에 이게 하나가 그 딸이 생일을 바꿨잖아요. 아? 네, 아. 생일을 바꿨는데 그 딸 생일 어떻게 바꾼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부처님 바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모른대요. 야, 그걸 자기 부친한테 떠넘겨. 와, 레전드야, 레전드. 소송 얘기도 그 얘기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한테 물어볼 순 없고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동생도 잘 알지 못한다.
자기 딸 생일 변경된 문제입니다. 주민번호가 변경된 문제인데 아버님이 했고 돌아가셔서 모른다. 얘기해보시오 진짜. 이거 이왕 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료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 네. 한번 간략히 보여드릴게요. 네, 보죠. 조국이 정말 이제 하다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까지도 지금 들먹이 상황인 건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조국 딸의 그 석연치 않은 생년월일 변경 있지 않습니까? 이게 91년 2월생에서 91년 9월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연생에서 그냥 일반 연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의전원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아니었냐라는 많은 분들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국 딸이 합격 수기를 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고파스라는 고려대 커뮤니티에 올린 거죠.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것도 나 지금 지우고 있대요. 싹 지웠대. 부산대는 나이 자기소개서 면접이 관건이다. 본인 입으로 나이가 관건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뭔가 조치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 씨가 뭐라 말했냐. 내가 기암을 했다. 그러니까 또 몰랐다의 일환인 거예요. 나도 몹시 놀라 너구리 잃었다라고 말한 건데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아이가 다니는 의전에는 생년월일 변경 전인 2014년 2월 24일에 지원한 것이다. 그대에 따라 입학 사정이 이뤄졌다. 그러니까 아 그거 입학 그거랑 상관없는 거야라고 이제 부인을 하죠. 그리고 자 보십시오. 당시 출생신고를 선친께서 하셨다. 나중에 물어보니 아이 학교 빨리 보내겠다 생각을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신고했는지 모른다. 또 모른다. 그러니까 지 딸이 어떻게 생년월일 신고했는지도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선친이 고향에서 하셨다는데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이게 말이 지금 말이 아닌 지금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당시 호접법상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선친이 신고한 경위를 물어봤어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어보겠다. 아니 진짜 저도 자녀가 있어갖고 그 부모가 직접 가야 되거든요. 그거. 아, 뭐 무당이에요? 접신합니다. 아 진짜로 부모가 직접 가야 되는데 저거 보면서 그런 법이 있나는데 진짜 부모가 직접 가야 되는데. 와, 제가 그 부분은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어보겠다. 이거 할 때요, 기자들. 와, 그 어용 기자들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으면 돌아가신 아버지께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다 터졌답니다. 그 약간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이 말 한마디에 기자들 그 분위기가 완전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 뭐 어떻게 조국 오늘 지금 땅 파러 갔대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려고. 아, 선친 묘소 땅 파고 있대. 아버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저 그때 왜 김진태 의원이 그 저기 아버지 묘소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네. 인권 침해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폐륜적이다 뭐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근데 저렇게 본인은 나와서 제 그 부분은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진짜 불효도 저런 폐륜적인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폐륜이네요 진짜. 예, 그러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이것을 뭐 자기가 정의로 전 유체이탈 이런 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권 이렇게 뉴스를 다루거나 하다 보면 많이 하잖아요. 진짜 거기에 끝판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어보겠다. 와 이게 만약에 청문회에서 나왔으면 아마 여야가 펑쳐서 한 5분간은 정회를 했을 것 네. 같아. 이 정도면 뭐 여상규 법사위원장께서 호통을 치지 않았을까? 지금 장난하냐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어떻게 물어보냐. 그분이 되게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봤을 때 인생 최고의 역정을 한번 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여상규로 통화를 한번 해보겠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 어떤 기분인지 한번 듣고 싶다라는 아니,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께 물어봐라. 저승 가라. 저승 가라. 저승 가서 물어봐. 저승 가라. 그러네. 좋은 생각이라고. 뭐, 청문회를 지금 민주당이 거부하고는 있지만, 만약 청문회가 개최가 된다면, 청문회 증인으로 무당을 소환해야겠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접신시켜서 하든지, 볼펜 한 자로 주고, 분신사바에서 아버지 불러갖고 하든지. 네? 분신사바. 분신사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아니면 아버지가 꿈에 한번 나타나셔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바꿨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